민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요새 사실 화장하기도 싫은데 세수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근데 보통 저희가 열심히 손으로 세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클렌징 디바이스를 굳이 우리가 손도 있는 데를 써야 되냐? 칫솔 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원래 이렇게 손을 묻혀서 닦았었는데 우리 칫솔 안 쓰는 사람 없죠. 이것처럼 클렌징 디바이스로 얼굴을 닦아주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포에부터 한번 이거를 그려놓고 나올까요? 이 레몬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안 쓰면은 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눈도 예쁘게 그리고요. 뭐 코도 그리겠지만 입술도 그리고 예쁘게 메이크업을 되게 열심히 하죠. 이상하게 됐어요. 무서워졌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피부 화장도 또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때문에 피부 화장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지만 피부 화장 이거 먼저 쓰는 아 옆에다 옆에다 할 거예요. 갑자기 위에다 줘요. 위에다가요? 화장품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진짜 작죠. 원래는 이제 오렌지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 놓자 클렌징을 안 들어서 제거보다는 작아요. 무슨 유언 비어예요 도대체. 네,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메이크업을 지워야겠죠. 어떻게 해요? 이중 세안 하시죠 여자분들. 물론 이제 남자분들도 세수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진하게 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줍니다. 저 이렇게 클렌징 오일 가지고 일단 먼저 뒤에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세안을 할게요. 손으로도 세안을 하는데 되게 그래도 열심히 세안을 해요. 뒤쪽에 안 묻게 조심조심 할게요. 그래도 어차피 클렌징 오일 자체가 워낙에 화장품 녹이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졌네요. 이렇게 세안이 잘 되긴 해요. 보이죠? 녹이네. 녹아진 거. 근데 레몬도 오렌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멍이 뻥뻥 여러분 피부에도 녹음 있는 거 아시죠? 저처럼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세안이 잘 돼요.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손으로 세안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차 하고 끝이 아니에요. 2차로 또 거품으로 클렌징을 또 해줘야겠죠. 하고선 아침에 하루 종일 밖에 다녔으니까 뭐 요새는 미세먼지가 좀 덜하긴 하지만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 밖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개기름 나오죠. 저 지성이라서 기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메이크업이랑 떡져가지고 이렇게 살짝 찐득찐득한 느낌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닦아주셔야 닦아서 클렌징을 했습니다. 잘 지워지긴 했지만 조금 남아있는 게 보이긴 하네요. 이게 모공 사이에 있는 거는 제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가락보다 모공이 크면 안 되겠죠? 굉장히 그러면 촉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모공이 끼네요. 열심히 닦았는데. 자, 그렇다면 클렌징 디바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닦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오일 클렌징 하는데 손에 물이 묻어있으면 안 됩니다. 클렌징 오일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치워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 한번 묻혀서 한번 더 닦아줄게요. 아까보다 좀 대충했어요. 너무 대충한 거 아닌가 지금? 대충하게 느껴졌어. 네, 너무 대충했어요. 큰일 났다. 만져주면 괜찮죠? 만져주면 안 되는데 자, 물을 살짝 묻혀서요. 여기 이제 클렌징 팁이 있어요. 일단 이게 3번이에요. 좀 소리가 다르죠? 저희 딥클렌징이 필요할 때는 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클렌징 하실 때 1단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지성이야. 얼굴 좀 지성이야. 그러면은 평소에 2단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저는 항상 2단으로 하거든요. 좀 찝찝해가지고. 특히 요새 더우니까 땀이 나가지고 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2단으로 쓰는데, 이렇게, 얘기 잠깐 하면서 조금 비벼주는데, 와. 지금 박수 친게 저희 엄마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과하네. 같이 옆에서 한 번씩 마지막으로 열 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네요. 여기서 클렌징
디바이스로 차이 보이시죠? 네. 제가 손을 안 하고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아니 저렇게 잘 지워지면 내 얼굴도 같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얼굴에 자극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좋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냐면 좀 예민한 피부. 조금만 손대도 붉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예민한 피부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대요. 한 그게 30%도 안 된대요. 근데 다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한대요. 왜냐면 소중하니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근데 소중한 내 피부가 찢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 휴지를 피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세수를 해보고요. 클렌징 디바이스로 한번 세수를 해볼게요. 손에다 그냥 세수하진 않죠. 요거는 안 묻힐 거예요.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수하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안 하고요. 그 소비자분한테 세수하는 것처럼 한번 문질러보세요 했어요. 제 친구가 어떻게 문질렀냐면 진짜 이렇게 문질렀더라고요. 땜이니? 그랬대. 원래 그렇게 세수를 한대요. 진짜 세게 세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 클렌징이 다 안 씻어지는 것 같아서 뽀득뽀득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래도 배웠으니까, 살살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살살 해볼게요. 이렇게 손에 힘 다 빼고요.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도 마찰이 있으니까 뚫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에 구멍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극은 된다. 근데 클렌징 디바이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3판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판처럼 똑같이 물을 묻혔어요. 넉넉하게 묻히고. 이거 물 때문에 찢어진 거 아니야? 그러시도 있잖아요. 3판이냐? 속이 되게 크죠?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손을 이렇게 다 눕도록 문지르고 있어요. 손에 힘을 다 빼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눌러서 문지르고 있어요. 세수를 해야 되니까. 문질렀거든요. 자, 이렇게. 각도 없고 클렌징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진짜 한국 아메에 딱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가졌어요. 처음으로 이제 주문을 한 건 아니고 그때 그 뭐였죠? 패셔니스타 하면서 선물로 받았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이랑 너무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피부가 여드름 피부였기 때문에 내가 여드름이 나잖아요. 내가 쓰잖아요. 여드름 피부 모른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또 옮겼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찝찝하다. 나 혼자 숨겨놓고 써야 되나? 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살균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꽂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죠?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파란색 불이 살균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살균된다는 표시등이거든요. 여기 이제 LED가 나와가지고 살균소도 99.99%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말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여기 소리가 들어가나요? 바람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가 가격 되게 비싸. 그냥 이거 이렇게 브러쉬만 파는 거 있잖아요. 걸어놓고 말리고 그런 거 써도 되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마르던가요? 저 써봤거든요? 죽어도 안 마르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안 말라요. 저희가 그러고서는 쓰고 나서 매일 이거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밖에다 널어놓으세요? 쓰고 나서요.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화장실에 변기물 내릴 때만 세균이 뭐 10만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게 내 얼굴에 다시 오는 거잖아요. 똥으로 세수할 수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살균소독까지 되는 쓰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조금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면 거의 다 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오렌지 두 개 들고 가서 같이 데몬하고서 같이 까먹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징 디바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